자, 먼저 파란색 테란의 11시 방향에는 임진복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렌지색 테란입니다. 5시 방향에는 삼성칸 점프로 조기석 선수입니다. 대각선이네요. 어, 여러분들 이제 한숨 자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한숨 자고 오시고요. 저는 해설하겠습니다. 자, 전 개인적으로 한 30분 태태전 생각해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식사도 하시고, 뭐 이제 한 샤워도 하시고, 뭐 못다한 영화 한 편도 보고 오시고, 요즘 내부자들이 그렇게 꿀잼이래요. 저도 보고 왔는데, 그거 이제 한 편 보고 오시면은 딱 끝날 것 같습니다. 예, 11시와 5시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딱 하나의 변수라면은 저는 기대를 걸어보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임진목 선수의 성향이 워낙 공격적이라는 거. 예, 저그 전에 다섯 방향 드랍십 날리는 플레이는 진짜 아프리카에 있는 김명훈, 조일장, 김정호, 이몽규 등등의 모든 저거들이 다 인정을 했거든요. 임진목의 저그전 하나만큼은요. 그만큼 그걸 태태전에 응용을 시켜가지고 엄청 빠른 스피드한 태태전을 보여준다면, 예,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까. 좀 일찍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심한 기대도 걸어보는 바입니다. 오케이, 스코어 수정해야죠. 스코어를 수정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바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제가 스코어 자막을 수정을 못했네요. 예, 여러분들께서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승자전과 패자전은 단판전 투혼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단판전 방식으로 투혼 맵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 근데 여기서 마주치겠네요. 똑같은 타이밍이, 약간 비슷한 타이밍에 SCB를 봤기 때문에, 예, 미니맵 보고서 슬쩍 빠지는 모습의 양 선수. 그럼 조기석은 5시, 임진복은 11시로 가서 정찰 두 번 만에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버퍼링 있나요? 사이라, 제발 화면 좀 밝게 해줘. 싫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밝게 하면 눈 나빠져요. 오랫동안 컴퓨터 모니터 쳐다보고 할 거면은 어둡게 해야지. 여러분들의 안구 건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어둡게 하는 겁니다. 보는 데에는 지장 없잖아요. 와, 처음 읽혔는데 씹혔어. 네, 두 번까지 씹어드리겠습니다. 자, 팩토리 하나 더 올려주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서 벌처 없이 탱크를 한 기 더 찍어주겠다는 겁니까? 아유,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목이 박혀. 가스 채취 안 하네요. 이건 벌처를 가겠다는 생각이고요. 2팩까지 바로 올려주면서 벌처 둘 내지 셋까지 찍어줄 겁니다. 어? 스타포트? 이야, 이거 원팩 더블 커맨드 위에 스타포트를 꺼내든 임진목 선수입니다. 역시 이런 카드 수를 빼드는 임진목 선수예요. 이야, 마음에 드네요. 으흠! 아우, 그게 목 막혀. 계속 해설하니까 이게 목이 막히네. 자, 그리고 이쪽은 벌처 없이 바로 탱크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SCB가 12시 경루트를 딱, 12시를 경유를 해서 딱 가서 벌쳐 있는 거 확인하고, 어, 상대방이 벌쳐 체제구나. 이건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스타포트예요. 몰래 스타포트를 지은 거를 보니까 이거 드랍십을 갈 수 있거든요. 상대가 이건 드랍십을 쓰는 게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레이스 찍고 드랍십 가도 되고. 왜냐면 일단 벌처 드랍은 상대가 벌처 체질일 때에는 안 먹힙니다. 근데 상대가 하물며 탱크인데다가 스타포트를 몰래 지었다면은 레이스로 상대방의 체질을 파악한 다음에 벌처 드랍을 가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자, 이러면 3벌처까지 나오지 않을까.
아 탱크가 나오네요. 이러면은 여기서 임진묵 선수의 판단은 이 레이스만 찍으면서 레이스 한 둘, 셋 이렇게 소수만 찍으면서 클로킹 레이스로 가겠다는 생각이네요. 예. 자 그러면서 컨트롤 타워 하나 달아주면서 클로킹 해주겠다는 생각이죠. 자 레이스가 출동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어떤 태클을 받는지 자 그것들을 눈으로 샅샅이 파악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임진묵 선수는 조기석 선수는 여기서 골가 체제이기 때문에 자 무난히 레이스에 대한 수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팩까지 올려주는 모습이고요. 이쪽도 2팩. 그 위에 스타포트 여기 그냥 빼고서 뒤쪽으로 빼네요. 자 이제 골리아 찍었고 벌처로 넘어가면서 사골리아까지만 찍으면서 자신도 벌처로 넘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대각선이라서 벌처를 통해 여격을 확보를 하면서 근데 쪼이겠다는 생각인가요 이거? 자 자신이 먼저 나가줌으로써 좋은 자리를 먼저 확보를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조기석은 지금 배럭이 깨졌어요. 추가 팩토리를 못 늘린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당장은 병력 공백기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데 들어갑니까? 걸쳐마임! 골리앗을 믿고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무리하지 말고 빼야죠. 조기석 어? 근데 추가 탱크 왔고 자 밀어버립니까? 야 스킬까지! 이러면 아 뒤쪽으로 빼면서 그냥 좋은 자리를 잡는 게 좋아 보이는데 야 이거 눈치 싸움이 장난 아닌데요? 야 이것도 잡고 이제 뺍니다. 와 야 이거 태태전인데 무슨 드라군 드라군 싸움을 보는 푸푸전 같습니다. 야 덜덜한데요? 하지만 후속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조기석이에요. 그니까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더 이상 무리를 하기보다는 여기선 좋은 자리만 잡으면서 자신이 좀 더 게임을 프리하게 펼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임진묵은 이러면은 좀 약간 봉쇄당하는 입장이거든요. 대신에 장점은 있어요. 스타포트 빨라서 이제 드랍십 운용하면 되거든요. 벌쳐 가주면서 12시로 돌리겠다? 12시로 돌리겠다? 근데 이거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완벽한데요 조기석! 역시 태태전! 역시 태태전 신이네요 조기석! 와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는데요? 병력은 계속 옵니다! 넓게 자리를 잡습니다! 야 이러면은 뒤쪽에 병력 오는데 이거 잡히죠? 다 먹혀요 다 먹혀요 다 먹혀. 아이고 이거 병력 아 뒤쪽에 탱크 하나 더 있었네요. 하지만 조기석 자신도 뒤쪽에 후방 쪽에 탱크가 있었기 때문에 썸! 빼야죠! 오! 근데 좌측에서 또 탱크 벌처가 합류가 되면서 결국 밀어냅니다! 야 임진묵도 장난 아닌데요. 이야 결국 이렇게 되면은 임진묵의 페이스로 약간 넘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석은 추가 3팩과 4팩을 늘린 타이밍이 늦었고 이쪽은 벌써 5팩에다가 스타포트도 있거든요. 결국 자신이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하면서 멀티를 추가적으로 가져가주면서 드랍십을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데요. 야 이거 태태전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정말 잘하는 두 선수인데요. 이제 조기석은 좀 생각할 게 많아졌어요. 드랍십에 대한 수도 생각을 하면서 정면 대비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조기석 선수의 판단은 그겁니다. 정면에 소수 탱크를 배치시키면서 본진과 안마당 쪽에 일부 병력을 배치를 시키고 병력 분담을 하면서 레이스로서 드랍십을 커버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러면은 첫 드랍에는 좀 피해를 봐도 드랍십이 당장 잡히기 때문에 재차 드랍을 못 옵니다. 자 그러면서 임진묵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커맨드 센터를 가져가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빼야죠 병력. SCP도 빼야 되고요. 자 벌처 마인도 심어주고 레이스론 드랍십 잡아주는데 성공합니다. SCP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야 결국에는 드랍을 깔끔히 막았습니다.
이 정도면 피해를 아예 안 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임진목이 오히려 손해만 봤죠. 자 이러면은 조기석이 한번 치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출에 대한 대비를 해주기 위해 임진목 선수는 벌처의 마인이라는 그런 수단을 활용을 합니다. 해설 왜 이러냐? 뭐가 어때서요? 코끼리 조개님 안녕하세요. 배럭 부셔버리고요. 왔다리 갔다리요. 좀 그런 부분은 있죠.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탱크가 일단 CG모드 하면서 자 일단은 상대방이 여기 못 오게끔 이런 식으로 예, 막아주고 있고요. 딱 이제는 반쭉 갈라야죠. 예, 남북전쟁 해야 됩니다. 남북전쟁이 됐든 동서전쟁이 됐든 그러면서 레이스 한번 들어가가지고 SCP 툭툭 건드리는 모습이고요. 약간 좀 거슬리죠? 근데 정면 뚫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쪽에! 위쪽에 병들 다 있거든요? 그러면 조기석 선수가 여쪽을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3탱크도 덤으로 잡아내고요! 아이고 이거 뒤쪽으로 병력! 오 근데 아래쪽에 너무 병력이 따로 들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임진목이 만회를 하네요! 이럼 임진목이 이득입니다! 조기석은 고작 3탱크만 잡았지만 자신의 탱크 벌처 골리앗 한 4마리 탱크 4마리에다가 벌처 골리앗도 기타적으로 또 잡혔거든요.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이득을 본 쪽이 임진목 선수고요. 무엇보다 추가적인 멀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다가 오펙이 방금 전부터 풀가동되기 시작한 조기석 선수인 반에 아까부터 오펙이 돌아가기 시작한 임진목 선수란 말이죠. 이런 후속과 자원, 물량 이런 모든 싸움에서 임진목 선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조기석은 이제 탱크 뒤쪽으로 빼는 게 나아요. 그럼 너무 전진해서 자리를 잡으면은 상대방이 한 번에 뚫어버리는 그 한점 돌파에 그냥 한순간에 밀릴 수 있거든요. 자 이제 6시 멀티 쪽에 SCB 붙이기 시작해야죠. 그러면서 엔진용베이 하나 올려줍니다. 이제는 슬슬 길게 크게 자리를 가르면서 예, 상대방의 모든 수를 원천봉쇄를 하고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자 한번 3시 쪽 라인을 공략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인! 어우! 터집니다. 해설 지적 오지네. 확신하는 말투보단 뭐뭐처럼 보이네요 하는 은유법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또 자신감 없다고 그렇게 하라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저는 대체 모르겠어요. 그냥 제 주관대로 할게요. 유혹을 먹더라도 답은 그거예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그 스타일대로 밀어보시는 거. 자 어쨌든 탱크 벌처 한번 올라갑니다. 안 좋은 쿠세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지적해주시는 건 좋아요.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좀 쓸데리 없는 거는 안 받아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사일님 호식님보다 혀 짧아요? 뭐 이런 거 일단 쓰레기 같은 지적은 안 받아들입니다. 예, 그런 거 아닌 이상 받아들이고요. 자 일단은 발키리가 오 두 발키리 레이스도 있어요? 자 일단 드랍십을 잡아버리러 갈련 생각입니다. 이거 좋은데요? 상대방의 영레이스에 대한 대비를 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식으로 뽑았습니다. 야, 약간 좀 허를 찔렸는데요, 조기석 선수. 자, 그러면서 이젠 아래쪽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거를 확인을 한다면 임진목 선수도 오른쪽 라인을 좀 더 가져가 주면서 한시를 먹어야죠. 아, 하지만 이쪽 터렛 있고 레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막아내지만 이득을 보네요. 하지만 여기서 발키리를 잡아내므로써 조기석 선수도 만회합니다. 자 팩토리 7개까지 늘려주는 모습에 조기석 그러면서 6팩까지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정면에 라인을 좀 밟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9시 쪽에 라인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서 그쪽 라인에 공략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뒤쪽에 백업 병력이 없거든요.
백업 병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압박만 하고 이쪽의 시선만 분산을 시킨 다음에 어그로만 끌고 다시 한번 뒤쪽으로 병력 뺍니다. 그리고 왼쪽 라인 쪽에다가 드랍 대비해주는 모습의 조기석 선수. 이제 슬슬 넓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의 조기석 선수고요. 자, 어느 한 군데 뚫어버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양 선수 모두 마치 바둑을 하는 것처럼 집을 짓고 자신의 영역을 확보를 하는 데만 신경을 써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도는 임진복이 좋아요. 멀티는 늦은데 자리를 좋게 잡아가지고 조기석 선수가 여기서 계속 장기적으로 흘러가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 한 번쯤은 뚫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은 조기석이 3시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제한도 걸리고 그렇다고 9시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조차 아닙니다. 야, 결국 동시 3커맨드 그러면서 1시 이거 드랍시 좋아요. 지금 임진묵은 임진묵의 좀 유일한 단점은 드랍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 드랍 대비가 안 돼 있다는 점을 노려가지고 드랍시 두 개를 1시 쪽 동시 2라인을 밀어버리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쪽 멀티를 끊어버리고요. 자, 탱크 둘, 게다가 골리앗 셋 앉히면서 언덕 쪽에다가 라인 갖추고 이게 좀 더 위력이 배가 되기 위해서는 재차 드랍을 계속해서 보내야 됩니다. 공 2업돼 있는 조기석, 그러면서 공 1업밖에 안 돼 있는 임진무. 그렇기 때문에 탱크가 두 방! 한 방! 두 방! 이렇게 되면 손해를 보고요. 드랍 한 번 더 와가지고 더 피해주면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네, 7시 쪽에 병력 가리는 거 보니까 아까 벌처 제거하려다 그런 것 같고 조기석 선수가 지금 네, 이런 플레이 좋아요. 근데 이런 플레이가 계속 나와줘야죠. 그러면서 자신도 7시 스타팅 따라가주고. 자, 뭐 양 선수 모두 다 할만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무기가 하나씩 있어요. 아, 네, 레이스! 일단 확인했습니다. 레이스가 비록 잡히기는 했지만 한시 쪽 라인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스캔 뿌려보고 여쪽에다가 병력 내린다든지 안 들어가든지 이제 판단 내려야죠. 그냥 내립니까? 무대 포식으로! 근데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뒤쪽에 병력도 있고. 아, 이거 손해보네요. 어, 그래도 이쪽 탱크가 안 쏘네요. 아, 정리됩니다. 안 좋은데요. 5커맨드는 임진묵이 빨라요. 하지만 5컴이 늦은 대신에 병력 생산을 좀 더 기똥차게 하고 있었던, 병력 생산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던 조기석 선수이기 때문에 자, 센터 쪽으로 한번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병력이 분산되어 있거든요? 한 번에 뚫릴 수도 있습니다. 야, 12시 쪽에 벌처 남겨뒀고 여기 시즈보드! 자리 잡아버리면 허리가 끊기거든요! 조기석의 판단, 드랍이 막히니까 결국 상대방 센터 쪽에 병력 없으니까 너! 병력 없잖아! 하고 들어갑니다! 임진묵 여기서 밀리나요? 12시 쪽에 피해를 받은가 동시에 탱크가 이렇게 다수 잡히면 임진묵 입장으로서는 멀티가 지금 한 개가 더 많은 상태라고 쳐도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멀티 숫자 차이가 없고 무엇보다 교전상에서 이득을 챙긴 쪽이 조기석입니다. 자, 공이요, 빨리 임진묵도 공이업 따라가줘야 돼요. 공이업 탱크는 상대 탱크를 3방에 죽이지만 공이업 탱크는 상대 탱크를 2방에 죽이거든요. 공이업과 공이업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따라가줘야 되는 임진묵 선수입니다. 자, 임진묵은 여기서 괜히 광분해가지고 뚫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침착하게 상황 추스리면서 따라가야죠. 에, 비록 멀티가 날아갔지만 그만큼 조기석이 5멀티 활성화 타이밍이 늦다는 거니까 그만큼 12시 병력을 정리를 한 채 다시 한번 여기 12시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1시를 먹던지 그런 판단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조기석 선수가 또 다시 한번 오거든요. 위쪽으로 병력 오기 전에 여길 뚫던지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넓게 자리를 잡았고요. 이제 3시도 추가적으로 가져가줄 수 있는 조기석 선수입니다. 임진묵 어떡합니까? 자, 드랍심 4마리 1시 한마당 쪽에 내립니다. 아, 이거 좀 아픈데요? 병력이 이쪽에 있어요. 1시 우측 라인을 공략을 시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온 거고 결국 GG를 받아 내면서 조위로 진출을 하는 조기석 선수가 되겠습니다. 임진묵 선수 아쉽네요. 이렇게 되면서 조기석 선수가
승자전에서 임진목을 꺾고 조 1위로 진출을 하는데 성공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